아, 네. 사실 제가 조금 많은 외국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신 게 사실 거의 대다수가 커플 댄스였거든요. 사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춤을 처음 추게 된 이유랑 제가 춤을 계속 추고 싶었던 이유는 어떤 극을 만들고 싶었다. 근데 제가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극이 안무라는 창작물이었기 때문이고, 그냥 안무를 짜고 그 안무를 그냥 연기한다는 감정으로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론, 제가 뭐, 이렇게 훌륭한 배우님들처럼 훌륭한 연기를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춤을 추면서 많은 관객들이 이제 그 똑같은 감정을 느끼려면 그 노래와 어울리는 감정으로 그 노래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안무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가장 자신 있었던 거는 혼자 하는 거보다 여럿이서 함께 소통하는 거를 무대에서 보여주는 게 자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꾸준히 저도 계속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여기서 모순이 있는데, 저도 처음 춤을 배울 때, 이제 제가 춤을 제대로 공부했던 곳은 이제 진짜 이렇게 하루에 한끼 겨우 먹으면서 공부했었는데, 로스앤젤레스랑 파리에서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거기서 춤을 배웠던 게 전부인데, 그땐 저는 이제 사실 지금 보면 오징어였죠. 그 당시 댄서들이 너무 잘 췄으니까. 전 거기서 이제 맨 뒤에서 춤추는 오징어였는데, 거기서는 저는 이제, 아, 이걸 다 찢어버려야겠다. 왜냐면은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이 있으려면은 일단 어떤 그런 욕망이 있어야죠. 오늘 이 수업에서 내가 가장 잘 추겠다는, 저는 물론 그건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 세계 1등이 되겠다라는 그 정도의 욕망과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사실 그 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공부라고 트레이닝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프로의 레벨에 한계가 있다고 프로의 레벨에서는 물론 한끗 차가 있겠지만 예술의 세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를 위해서 이제 양념을 묻히고 소스를 묻혀서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생각해서 어떻게 연습했냐고 말씀하신다면은 그냥 옛날부터 영화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했고 사실 제가 춤을 처음 추기 전에 제가 춤을 처음 춘 장르는 탭댄스였어요. 탭댄스 하면 저희가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뭐 유명한 배우죠. 진 켈리잖아요. 사랑은 비를 타고. 그런 곳에서는 이제 춤이 스토리고 사실 춤은 하나의 그냥 매개체잖아요. 거기서는 영화를 풍성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그 배우가 춤을 추는 걸 보고 그거에 매료돼서 제가 춤을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밟다 보니까 또 재즈 댄스 공부했을 때는 뭐존 트라볼타나 이런 배우분들이 뮤지컬 영화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반했었고 그러다가 로스앤젤레스 댄서들이 영상을 통해서 얼바닉 팝을 추는 걸 보고 반했었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게그 시작부터 들어가 보면 제가 춤을 춘 이유는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스토리로. 그래서 그냥 사실 딱히 공부한다기보단 제가 본게 그거기 때문에 영화도 많이 보고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감정은 저희 가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최대한 집중해서 그 노래에 어울리는 감정을 자꾸 꺼내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춤의 매력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함께 호흡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해외 워크숍을 다닐 때 그리고 혹은 제가 해외에서 춤을 배우러 간 학생이었을 때 제가 얼마나 언어를 잘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도 언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함께 춤을 추고 배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배움을 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눴던 감정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춤이란 것은.